1995년 호신독실 독실이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리 PD와 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 95년 두 번째 뉴스. 아, 부담스러워라. 95년 두 번째 뉴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모래시계 봤고. 모래시계 최고였습니다. 아, 정말요?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제가 좀 봤는데. 정동진 갔다 오셨다고. 정동진 가끔 가죠. 네. 그래, 오늘 그래서 95년 뉴스 두 번째 시간. 제대로 된 뉴스 준비하셨다고. 드라마 그래, 드라마랑 진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되게 맞아. 저한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좀 식상하다. 차오르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이런 픽션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아주 그냥 팩트로 오늘 아주 그냥 조져주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좋습니다. 자. 1995년 3월에 일본에서 있었던 큼지막한 사건 하나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시국이 시국인 만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워낙에 커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두 분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쉽게. 아, 그 사건? 예, 그 사건. 아, 예, 알고 있어요. 한 일본 건 잘 모를 것 같은데. 아, 예. 옴진리교라는 교단이 벌인 만행이고요. 수많은 도쿄 지하철을 탔던 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할 거는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이게 발음 때문에 살인가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살인가스예요. 살인가스고 살인. 대체 왜 살인가스였는지에 대해서는 옴진리교의 만행에 대해서 듣다 보면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옴진리교는 지금은 없는 거지? 지금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후속 단체인 RF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다고요? RF요? 예.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훑고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종교인 옴진리교와 교주인 아사라 쇼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룰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조금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거 좋네. 예.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 있네요. 먼저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라 쇼코의 명령을 받은 교인 5명이 도쿄 지하철 5개 역에 화학무기인 살인가스를 살포한 사건입니다. 13명이 숨지고 5,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요소를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위치. 최초 살인가스가 살포된 역은 3개 노선의 5개 역이었어요. 일단 신주쿠, 이케부쿠로, 센다기, 나카메구로, 우에노 이렇게 5개 역이고요. 테러범들이 이 역을 기준으로 살인가스를 살포한 이유가 있어요. 큰 역 아니에요? 내가 세 개를 안 해? 이름 들어봤어. 맞아요. 그래요? 네, 어떤 거? 신주쿠, 이케부쿠로, 우에노도 들어보고. 일본 많이 좋아하신다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일본에? 도쿄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사셨다고.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주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좀 명동, 이케부쿠로 같은 경우는 서울 교회 분들이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서울로 올라올 때 거쳐가는 건 청량리나 영등포. 영등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큰 곳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지역을 거쳐가는 전동차의 노선 방향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디로 향하느냐? 정부청사 쪽. 맞아요. 우와. 이 노선 모두. 왜 잘 알고 있지? 의심스러운데? 도쿄의 심장부인 카스미 가세키로 통했어요. 이 카스미 가세키는 우리나라의 서울시청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스미 가세키에 가진 정부청사가 있고 바로 옆 지구에 국회의사당까지 있어요. 완전 심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옴진리교의 테러 목표가 뭐냐? 카스미 가세키로 향하는 시민이겠죠. 네네. 그 중에서도 우등 공무원들이 원래 주요 타겟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네. 다섯 교인이 테러를 벌인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시 정각이죠. 네. 당시 일본 공무원들이 평소 출근 시간이 9시 반이에요. 그럼 1시간 반이나 빨리 테러를 한 거잖아요. 왜 그랬느냐? 월요일 조례가 평소보다 일렀습니다. 다 치밀하게 되네요. 그렇죠. 즉, 옴진리교는 정부 관청과의 내부 사정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테러범의 신상이거든요. 5명이었어요. 테러 후에 이 5명을 이동해주는 이동 담당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직접 살인가스로 테러한 이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명을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첫 번째, 하야시 구오. 두 번째, 히로세 케니치. 세 번째, 요코야마 마사토. 네 번째, 토요다 토루. 다섯 번째 하야시 야쏘 이렇게 5명인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야시 이쿠오를 제외하고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럼 하이시 구에는 왜 사형에 안 당했냐? 이 사람 무기징역으로 결국 감형이 됐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옴질리교의 파괴범죄랑 좀 거리를 뒀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옴질리교와 관련된 모든 죄를 자백을 했고 피해자들한테 계속 연이은 사과를 하고 동시에 옴질리교 수사에 자꾸 협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국이 좀 감형을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테러범들에 대해서 일본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습니다. 하루키가 사건 이후에 이를 취재하면서 쓴 논피션 글이 있어요. 언더그라운드라는 글이거든요. 이 글을 잠깐 인용을 해서 이 옴질리교의 테러범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잠깐만 알아보고 갈게요. 네네. 치오다선에서 영무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하야시 이쿠는 평판이 좋은 심장외과 전문이었다. 심장외과 전문이? 네. 마루노치선에서 승객 한 명을 죽게 한 히로세 케니치는 와세다 대학의 이공학부 응용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었다. 엘리트네. 마찬가지로 마루노치선에서 20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요코야마 마사토는 도카이 대학에서 응용물리학을 전공했다. 히비야선에서 승객 한 명을 죽게 만든 토요타 토오루는 도쿄대학 의학부의 응용물리학과 출신으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훌륭하고 우수한 연구실에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같은 히비야선에서 무려 8명의 승객을 죽게 만든 하야시 야스오는 코오 가쿠인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다. 뭐야? 왜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그렇게 돼? 이과가 문제네. 왜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세요? 이걸. 근데 지금 이 전체를 듣고 나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왜 생각하면 이제 종교잖아요. 좀 이과는 종교가 없는 경우도 많고 뭔가에 빠지더라도 이렇게까지 깊게는 안 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이성적이니까. 왠지 더 이성적일 것 같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저는 이제 범인들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어쩌면 뭐랄까 저학력자들이 교주가 세뇌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전혀 가난하고 학력이 낮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네요. 말씀대로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긴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수재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그 시행을 한 거는 또 이런 사람들이 네, 수재들이었고 네. 그래요? 일단 살인가스를 다루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가스에 대해서. 그렇죠. 궁금하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 왜 그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국가나 사회나 혹은 가족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옴질리교가 채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게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겉표면적인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제일 설득력 있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살인가스의 살상력에 대하여. 일단 살인가스를 마시면 동공이 수축되고 근육 기능이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구토나 방뇨 이후에 호흡기 근육이 정지되어서 질식사를 하게 됐네요. 옛날에 독일 나치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살인가스가 독성이 청산가리 500배에 해당하는 독가스고 생각보다 적은 수의 시민이 근데 사망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행스러워하면서도 의문을 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살인가스를 썼는데 아 만원 지하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네. 5천 명의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상자가 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사인 사이토 토오루의 주장에 의하면 테러범들이 살인가스에 아세토 니트리를 섞었대요. 아세토 니트리를 섞어서 휘발 속도를 늦추어서 도주한 시간을 확보를 했대요. 자기가 그렇지 본인들이 가야 되니까. 도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덕분에 살인가스 자체의 농도가 30%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하여 느린 속도로 기화를 해서 그 사이에 살인가스 살포 사실이 또 확인이 된 거예요. 비교적 빠르게 좀 회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행이네. 네, 평가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사건 이후입니다. 예. 테러의 배후로 옴질리교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살인 테러 발생 후 58일째 되던 날 일본 경찰이 이제 옴질리교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이제 경찰이 옴질리교의 그 본부에 쳐들어갑니다. 후지산 근교에 있던 본부였는데요. 제6사티암이란 곳이었어요. 여기서 사티암은 산스크리트어로 진리를 뜻해요. 옴질리교의 그 진리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영어 같아요. 화학가스라고 하죠. 이 화학가스를 터뜨린 집단이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를 화학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방독면. 하나는 방독면, 두 번째는 카나리아. 먼저 카나리아 확인하려고? 카나리아 새가 가스를 감지하는 데 가장 빠르대요. 이상해.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세 장의 카나리아를 넣어서 이렇게 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수색을 합니다. 근데 교주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디 갔어? 했는데 경찰이 뭘 발견하냐면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 작은 공기구멍이 뚫려있는 걸 봐요. 거기를 그래서 긁어냅니다. 그래서 밀실을 발견해요.
왜 긁었네? 그걸 막아버리지 이렇게. 뜯어내니까 밀실, 그러니까 철문으로 된 밀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어. 이제 그 안에 있던 아샤라 쇼코를 그렇게 붙잡게 돼요. 아이씨, 지는 그렇게 숨어있고 야비하게 숨어있고. 근데 이제 도주해서 지명 수배를 받던 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들을 다 붙잡은 건 2012년도가 돼서야 다 붙잡게 되었고요. 한참 지났네. 한참 지났죠. 그리고 교주부터 살인가스 제조 및 살포 과정, 그리고 그 밖의 사건들에 관련될 때 이들 10명, 아까 말씀드렸던 하야시 이코를 제외하고 이들을 모두 사형을 한 거는 2018년 7월입니다. 집행을 했어? 집행을 한 거는 20년이 훨씬 지나서 집행을 하게 됐죠. 이후 옴질리교는 해체가 되었고 알레프라는 후속 단체가 생깁니다. 과거만큼 교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현재도 활동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닌가 봐요, 요거는. 종교의 요거, 자유라는 이름 그렇지, 하에. 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테러 단체로 미국에서도 이제 규정을 합니다. 주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그 도쿄 지하철에 있었던 살인가스 살포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누가 이런 짓을 했고 이 아사라는 사람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아사라 쇼코의 일대기로 보는 옴질리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아 이번에 옴질리교 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전도될 준비 됐습니다. 일단 제가 한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아, 저는 이런 거 잘 안 넘어가거든요. 아, 네. 본명이 있어요. 아사하라 쇼코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마스모토 지즈오고요. 1955년생입니다. 미나바타 병이라고 해가지고 공업단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에요. 미나바타 병으로 인해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앞이 완전 깜깜한 전맹은 또 아니었대요. 20세가 됩니다. 1975년. 메인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돼요. 도쿄대에 입학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가 수행을 시작하게 돼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반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인생.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탄하진 않지만 누구나 겪을 법한 일들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교주가 되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해인 23세 때 침수론을 개업을 합니다. 근데 침수론을 개업했는데 금방 접고 나서 약국인 아세아당을 개업을 합니다. 근데 보험료 부정 청구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또 물어요. 2년 뒤입니다. 1980년 25세 때 신흥 종교단체 아함종에 입신을 해요. 그리고 28세 때는 도쿄 시부야구 사쿠라오카에서 선도, 요가, 동양의학 등을 종합한 초능력 개발 학습학원. 엄청나죠? 이상하다. 공항경민관을 개관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아사하라 쇼코라는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하게 돼요. 네, 이태원에 한창 살 때 그 간판이 있어. 초능력 가르쳐준다고. 그런 데들이 좀 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이따 평가해 주시겠지만 약간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초능력 있다고 믿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약간 좀 사기를 치려고 이제 한 걸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경도된 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속인 걸 수도 있겠지만 건강, 병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9세 때 요가 도장인 오메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오메회. 이거는 개칭을 해요. 곧 옴 신선회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유명한 사진 하나를 찍거든요. 공중부양 사진이요. 아는 것 같다. 네. 이제 뭐 좀 매우 힘들어 보이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인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에 그걸 엉덩이로 참 열심히 띄운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찍은 것 같아. 솔직하네. 공중부양 사진. 가짜네. 이 사람은 자기가 경도된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당시 오컬트 잡지인 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사하라 쇼코를 취재를 하는데 이때 찍힌 사진이 그 공중부양 사진인 거예요. 상당히 기괴하죠. 반나체인 채로 가부좌를 틀고 공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표정이 뭐 이렇게 있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충격적이게도 이 사진으로 인해서 옴질리교가 지금의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사진 현장으로.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죠. 아 진짜 사회가 혼란스러웠나 보다. 근데 전 또 다른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초능력이 있다니 진짜 공중부양을 그렇게 믿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 즈음에 옴신선회와 아사하라 쇼코가 지속적으로 잡지사에 자신들을 노출을 시켜요. 일본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비의 돌인 히히 이로카네를 발견했다고 잡지에 갑자기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 초능력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광고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씩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왔다가 이 사람이 요가를 되게 잘 가르쳤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빠져든 거예요. 자 그러던 32세 때 사이비 종교이자 국가정보 테러단체인 옴질리교가 이때 설립이 됩니다. 그해 그리고 그 다음에 87년에서 88년이에요. 14대 달라이라마와 두 번이나 인도에서 회담을 가져요. 진짜? 어떻게 가졌지? 한번 볼게요. 자 아사라는 일단 티벳 망명 정부의 일본 대표였던 빼마 겔보와
접촉에 성공을 해요. 일단 그리고 그 인연으로 14대 달라이 라마와 인도에서 회담을 해요. 그리고 이때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달라이 라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진정한 불도를 펼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움진리교는 이거를 엄청나게 또 홍보에 이용하죠. 달라이 라마가 아사라의 교리를 인정했다. 라고. 라고 홍보를 합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의 삶을 착하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실제 달라이 라마 이야기는 어쨌든 간에 부처의 뜻을 고쾌하지 말고 올바르게 좀 포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치. 거잖아요. 더불어 이제 당시 상황이 각국의 불교단체의 협력을 좀 뿌리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망명 정부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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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수 있다면. 같은 종교에 도와주고 이럴 수 있다면 이거를 뿌리치기 어려웠던 달라이 라마의 상황도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단순하게 전달했던 덕담이 교세 확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989년이 돼요. 교세는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출 후에 갑자기 움진리교에 귀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청년 중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급증하게 되고 당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사카모토 변호사가 움진리교를 파헤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사하라가 이 변호사를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회유에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하라는 회유에 응하지 않은 사카모토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큰 사건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TBS 비디오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사카모토 츠츠미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TBS 비디오 사건부터 알아볼게요. 때는 1989년 10월 27일이었고요. TBS에서 3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움진리교 특집을 이제 기획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이었나 보구나. 신흥 종교 느낌? 언론에서 뭔가 갖고 가서 재미있게 뭔가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진 오컬트 단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방송하기 전날 그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 이 움진리교에 가서 초능력 시연을 하겠다고 이제 원래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취재하러 가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었구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원래는 취재반이 사전에는 일정에는 없었어요. 초능력 시험만 보고선 그거를 이제 방송에 내보내겠다 해가지고 움진리교랑 이제 얘기가 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아사라 교수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 아사라 교수의 개인 인터뷰를 따고 싶다라고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에 일정이 없던 거니까 거부를 하지. 근데 그때 TBS 이 취재반이 엄청난 실수를 하게 돼요. 야 근데 너네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가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거 교주 인터뷰 따게 해주면 너네 먼저 보여줄게라고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하거든요.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도 나중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방송은 취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사카모토 츠츠미의 얼굴과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원래 몰랐는데 몰랐으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당연한 저널리즘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버린 게 TBS 이 사건이에요. 움진리교는 결국 틀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송은 불방이 돼요. 그러니까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의 인터뷰 역시도 묻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카모토 츠츠미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이 다음에 벌어지는 게 사카모토 츠츠미 일가족 살인 사건이거든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를 귀가하는 때를 기다려요. 안 오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이 공휴일이네. 바보들이에요 얘네도. 공휴일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원래 계획은 이거였어요. 염화칼륨을 주사를 해서 심정지로. 그렇죠. 심정지로. 아, 심정지로? 예. 심정지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를 한 거지. 아사하라 쇼코가 다시 명령을 전달해요. 그래서 그날 새벽 움진리교 간부 6명이 사카모토 집에 침입해서 사카모토와 그의 아내를 구타한 뒤 염화칼륨을 주사합니다. 그의 아내는 주사로 바로 사망을 했지만 사카모토는 죽지 않아서 결국 목을 졸라서 죽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살배기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범인들은 세 명의 시신을 드럼통에 집어넣고 나서 세 곳의 외딴 시골로 시체를 분산시켜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를 번에, 찾아도 아. 네,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사카모토 변호사가 실종이 되니까 이 사건을 이제 좀 명백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움진리교 배지도 발견돼요. 근데 경찰이 다 항구하고 이걸 묻어요. 왜? 왜 그러냐면 좌익 계열이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요코하마 인재센터 탄압 사건인데 이게 일본 국철이랑 노동조합원 사이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카모토랑 일본 국철이랑 또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좌익 세력이고 국가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집단의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묻어버릴 가능성도 되게 많이 컸었어요. 어쨌든 간에 6년 후 재수사를 하긴 해요.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이 다 터지고 나서 재수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범인들이 잡히잖아요. 자기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수사를 하게 돼서 그 세 명의 시신을 결국 찾아내긴 합니다. 1990년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을 잘 안 드렸지만 그 신도들, 광신도들 있잖아요. 광신도들을 돈을 좀 이렇게 갈취를 해서 땅을 사는 걸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원 같은 걸 지어야 되니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아사라 쇼코도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진리당이라는 당을 하나 창당을 합니다. 중요한 선거 때 도쿄 사구에 직접 출마하게 돼요. 이 출마를 한 게 교주뿐 아니라 다른 27명의 후보자도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참패합니다. 모두 그렇겠지. 아사라 쇼코는 2.69%. 생각보다 많이 얻지 않았어요? 2.69? 야. 다 주소지 이전하고 막 밀어주려 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그리고 나카가와 토모마사라는 사람은 1.69% 득표를 하고 나머지들은 다 1%도 안 되는 그런 득표를 했다고 해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선거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한 장면이 있는데, 선거전을 위해서 옴진리교 신자들이 괴상한 가면을 쓰고 손을 흔들거나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길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보겠어서? 근데 하루키는 이 순간을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내가 이것들을 거부하는 게 자기 이미지의 부정적 투영이라고 바라봤거든요. 결국 내 자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싫어하는 게 어쩌면 저 모습, 그러니까 옴진리교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적으로 손상된 자아의 불균형을 하나의 한정된 시스템으로 확립하는 데는 성공한 인물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시아라 쇼코의 가르침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마하야나와 바지라야나. 헷갈리다. 바지라야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 이 뜻은 간단한 뜻이에요. 마하야나는 대승, 바지라야나는 밀교. 아, 밀교거든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아사라는 인도라든지 불교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름을 갖고 와서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마하야나와 바지라야나가 뭐냐. 마하야나 같은 경우는 온건한 종교적인 활동으로서의 구제활동을 의미하고요. 바지라야나는 무력투쟁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도달을 한 자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죽여도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논리를 펼치게 되죠. 근데 이 선거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마하야나로 안 되겠다. 바지라야나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시점이 이때 선거 때 참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노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년대 또 터졌던 사건이 국토이용계획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오케이. 이 옴진리교가 광신도들 돈 갈취해가지고 땅 사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네. 땅 주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옴진리교랑 계속 계산을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500만 엔을 옴진리교 측에서 자기한테 더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페이백을 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옴진리교는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록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 돈을 줬다, 헌납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도 옴진리교를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헌금으로 해주세요. 그렇지. 아, 오케이. 얘네가 이걸 얘기한 적도 없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위장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들 위세를 키우려고.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복속된 이들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옴진리교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주의 명의로 토지 임야 매매 가격을 모조리 속이고 나서 탈세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다 들통나요. 들통나서 여론이 좀 뜨거워져요. 야, 얘네 뭔데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냐. 나라 경찰이 이제야 직접 나서게 돼요. 나서서 이와 관련한 주요 간부들과 광신도들을 모두 체포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옴진리교는 이때를 시점으로 일본 시민들한테,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앙심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여론을 막 들끓었으니까. 아사라 쇼코는 38세가 되고요. 이때 카메이도 악취 사건이라는 게 터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고기 썩는 악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지부에 찾아가요. 문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옴진리교 측에서. 경찰까지 불러요. 수색을 하실 때 옆에 동석하게 해달라. 제발. 보고 싶다고. 대체 뭐가 이게 무슨 냄새인지. 근데 옴진리교 측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게 종교의식에 사용할 약품 혼합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쿄 지하철 참사 터지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지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 진짜? 원래 옴진리교 일당들은 자신들이 벌일 이 무차별 테러 공격에 살인가스가 아니라 탄저균을 쓸 예정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실패했죠. 탄저균을 만들면서 분사 같은 걸 하는데 고압력 무슨 분사기여서
그 탄저균은 죽고 냄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실패를 한 거거든요.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옴진리교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면 세계정복이에요. 우리가 막 20세기 소년 이런 거 얘기하면 세계정복 얘기하잖아요. 20세기 소년도 실제로 이거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사하라의 39세가 됩니다. 마츠모토시에서 살인가스 살포 사건이 또 터져요. 예행 연습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건의 전발이 이래요. 일본 시민들 전체가 옴진리교를 혐오하게 돼요.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옴진리교가 기도원 겸 식품 공장을 이제 운영할 거다라는 미약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다 장난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시아르 쇼코는 계속 확장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이 무산되고 임야 및 계약금, 매입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 여기서 다 져요. 쇼코가. 왜냐하면 법원도 시민들 편을 드니까. 아사하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막혔으니까. 그렇죠? 세상이 자기 싫어하니까 세상 다 없애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좀?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아사하라 쇼코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암살해서 재판을 막으라. 야,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미봉책이잖아요. 그래서 간부들이 특수 개조한 트럭을 이용해서 마츠모토시로 가서 재판소 관사가 있는 지구에 살인가스를 살포한 이후 도주를 해요.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살인가스가 싹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와요. 옴진리교가 이때 그래서 처벌을 받았느냐? 처벌을 받았으면 도쿄지였을 때 안 했겠지. 그러니까. 못 받아요. 안, 안 받아요. 왜? 네, 맞아요.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일단 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없던 거예요. 살인가스가 다 퍼진 이후에 지금이야 과학적 뭔가 분석이 되지만 그때는 이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가스로 판명이 된 것도 그 다음 달이에요. 이게 이제 심증은 간데 물증이 없던 거예요. 경찰 측에서도. 근데 이 마츠모토시 살인가스 살포 사건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래 옴진리교가 테러를 저지를 때 살인가스를 쓸 예정은 없었다. 원래는 말씀드렸듯 탄저균이었으니까. 네. 두 번째가 마츠모토 살인 사건을 통해서 차후 저지를 도쿄 지하철 이 테러 사건을 예행 연습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화학 물질을 이용한 대형 도시권역에서의 대규모 화학 테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래요. 아. 그러니까 폭탄은 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렇죠. 폭탄 테러는 있었는데 독가스 테러 같은 거는 놀랍게도 그 삐졌어. 이유가 삐진 거야. 그런 거 같아, 사회에. 1년 뒤 1995년 40세가 됩니다. 이때도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메구로 공증인 사무소 사무장 납치 감금 치사 사건. 뭐 굉장히 말이 길죠. 사건의 발단이 일단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도쿄 메구로 공증인 사무소에 카리야 키오시 사무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여동생이 광신도였던 거예요. 옴진리교.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을 헌납해요. 근데 옴진리교에서 더 내놔. 부족해. 저 공증인 사무소 저거 네 거잖아. 실제로 그 여동생 소유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동생 입장에서도 아무리 봐도 아니니까 오빠한테 도망친 거예요. 오빠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보고받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아사하라가. 당장 여동생 찾아내. 근데 여동생 위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빠를 잡아. 납치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도 4명이 이 오빠를 결국 납치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마취제인 티오펜타를 주사를 하면서 사무장한테 여동생의 행방을 계속 해물었어요. 근데 끝끝내 사무장은 여동생의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티오펜타 그거 아닌가요? 안락사 할 때 쓰는 약 아닌가요? 그래? 비슷하긴 한데 마취제로 더 유명하대요. 아 그래요? 티오펜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야 죽여! 이 교주가 시킨 거예요. 죽여. 그러니까 죽이로 들어갔다 이미 죽은 거예요. 너무 많은 마취제를 썼으니까. 치사형이 넘어갔구나. 그래서 감금 치사 사건인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부분, 이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멍청한 짓을 했나 보다. 그쵸? 진짜 멍청한 짓을 했어. 이게 치사량까지 투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이로 들어 죽었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무장이. 근데 이제 이거를 은폐를 해야 되니까 목에 일부러 밧줄을 한번 감아요. 자살을 했다라는 식으로 하려고. 그리고 나 소각을 시켜요. 그거를 교주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어우 잘했죠. 칭찬을 한 다음에 상을 내립니다. 두 가지를 내려요. 인절미, 오렌지 주스. 왜? 너무 난 계속 혹시 알아요? 그 되게 오버랩되는 게 있는데 전도왕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맞아요. 1등 상을 자기가 가져갔었던 맞아, 그 교주가 생각이 나는 느낌이 있네. 네, 맞아요. 야 인절미를 주셨어. 인절미와 오렌지, 오렌지 주스를 예, 상으로 나는 지금 가져갔고. 여기 그 녹화 온 것만으로 좀 비싼 빵을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상이요. 근데 이제 아사하라가 이제 그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피해자 사망을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야 그는 사실 원래 전생에 내 제자였어.
전생에서의 소원을 내가 들어준 거야. 이렇게 희대의 망언을 또 하죠. 말도 안 되는. 완전 또라이구나. 완전 또라이였죠. 이제 이 수사망, 수사망은 좁혀오고 움질리교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벌인 게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살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건들이 좀 정리가 되잖아요. 이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주와 그 일당들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이걸 좀 사형당한다는 거죠? 예,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사하라 쇼코는 2018년 7월 6일 오전 움질리교 간부 6명과 함께 사형이 집행됩니다. 집행에 입회한 이제 관계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언론사로 취재를 해요. 긴데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할 수 있어요. 그냥 멍들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있었다고 해요. 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요가를 했었다고 하니까 명상을 하고 했었을 테니까 그냥 생각을 비운 걸까요? 갇혀있는 동안 20년 정도가 됐잖아요. 처음엔 나가려고 미친 사람인 척 갔다가 나중엔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컨셉을 바꾸거든요. 나중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죽었는데 아까 제가 그 일본 사법부가 왜 아사라의 사형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았느냐. 왜 20년이나 뒤에서? 그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교주를 빨리 사형을 시키면 그 남은 잔당들이 약간 맞아요. 맞아요. 그 약간 좀 그 성소가 되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예요. 맞아요. 이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20년을 살려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사라가 머리를 좀 쓴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사형될 때쯤에 신도를 잡히게 하고 그 정보를 넘겨줘요. 지 목숨은 또 소중했나 보네. 그 딜레이의 그렇지. 마지막이 20년째였던 거고 진짜 협잡대요. 진짜 완전 협잡대였던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움질리교에 잡힐 만한 사람이 이제 남아있지 않았을 때 그때 아베 정부 내각이었거든요. 어차피 얘를 죽이면 움질리교의 소수 잔당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거야 를 생각하면서도 또 이미 끝나는데 뭐 해서 이제 이 사람 일당을 한꺼번에 죽이는 오케이.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순교자가 되지 않았고 이제는 않았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사라지고 그렇죠. 조용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F라는 단체에서는 움질리교의 사상은 가져가되 아사하라와 척진다 아사하라를 이제 그 받아들인다를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제 두 잔당들이 생겨났고 아직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됐냐면 사건을 계기로 수상 관절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전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유사법제 등 안전 보장이나 치안에 대한 법률이 차례로 이제 개정되기 시작해요. 이 이전에는 일본 정부는 24시간 체제로 정보를 집약하는 조직이 없었대요. 근데 1996년대부터 수상관저의 위기관리센터나 내각정보 집약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일이 없게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움질리교와 같은 대량 테러를 저지른 단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움질리교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런 단체들은 시설의 취득과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사회 분위기는 이제 의심스러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응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쓰레기통을 일단 없앴고 그리고 이후에는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쓰레기통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이전까지 없었던 폭발물이나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라는 스티커나 방송이 이제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움질리교는 한때 도쿄에서 1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도쿄뿐만이 아니라 뉴욕에도 지부가 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었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비세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 지하철 참사라는 엄청난 대재앙이 한번 있었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재앙이 한번 지나간 이후에야 네, 사건을 그렇죠.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의 현 주소가 어떤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또 마련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암울했던 사건이고 암울했던 역사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좀 이제 재발견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좀 좋은 면도 있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끝내고 싶습니다. 아 그거요. 재밌네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롭고 흥미롭네. 기분이 이상하죠. 충분히 네.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금 섬뜩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그래도 그 와중에 다행히도 생각보다 피해가 적었다는 것도 근데 우리도 비슷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계속 섬뜩한 생각이 들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리어 같은 게 버려져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 좀 큰 걸 갖고 있다가 나 혼자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바로 사람들이 신고하든가 이제 한대요. 트래블링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되게 좀 놀라웠다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생각해요. 겁잡을 수 없이 또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이제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느낌으로 어느 시점에 이건 아닌데라는 걸 모두가 느꼈을 텐데 이 정도 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고 계속 뛰어드는 걸까? 이걸로 희생당하고 내가 순교자가 되면 내세가 있다고 믿나?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보니까 자기도 살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하니까 뭐 이거 다른 거 섞었다고 해도 아세트 뭐 섞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묘하게 생각보다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런 일들을 저지른 단체치고는 어떠셨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교주도 그렇고 그리고 신도들도 그렇고 뭐라 범죄 심리학이라고 해나 뭐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게 거의 20세기 와서잖아요. 그 전에는 뭐 연쇄살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냥 미치광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치부해 버렸던 거야. 그럼 사실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죄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를 아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잡을 수도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옴진리교에 대한 교주나 신도들이나 우리가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정도로 그냥 보게 되면 자극적인 소재로 끝나는 것 같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논리적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좀 우리가 더 대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어떻게 추론하십니까? 그래도 러프하게 생각하자면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엘리트나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부도덕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제 사회 종교에 있거든 삐뚤어진 신념을 갖고 있어도 이건 정말 부도덕하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 앞에서는 돌아서는데 그걸 넘어서는 어떤 뭔가 어떤 맥락이나 교리가 있지 않을까? 논리적 구조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 근데 이제 제한된 정보 안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어가지고 좀 답답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건 좀 인지 부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의 그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 탁월하게 말을 잘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의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 걸 봤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 나를 지목하여 불러. 그럼 내가 좀 떨리기도 할 거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잘한 사람한테 상으로 떡을 줘. 뭔가 이상한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인지부조화가 구성되는 게 그렇잖아요. 인절미 하다 마들라고 이걸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아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야. 떡이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이 신뢰와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건 오히려 되게 학력이 고학력자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내가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의 짓에 동조하고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커다란 심리적인 타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것이 뭔가 꼭 필요한 거다. 정말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이 연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런 심리들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 도실리랑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도 끝내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인지 부조화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지가 부조화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나 가족이나 이들이 몰라줬던 거를 종교가 알아줬다. 자기가 취재를 하고 사람들이랑 면담을 하잖아요. 기분이 되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저 모습이 있고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올바르지 않은 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장소에 있었을 뿐이다. 그 사람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지부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개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사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은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건이라든지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옴진리교가 보고 아사라 교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많이 다뤘었고 제가 팟캐스트에서는 그 외에 못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더 숨겨있고 좀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니까 쇼코의 뭐 매력이라든가 뭐 이런 쇼코의 거. 매력이요. 이제 매력적으로 한번 보이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95년 뉴스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뉴스까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리아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럼요. 더 흥미로운 뉴스가 있다고 하시네요. 좀 세계적인 거 합시다. 타라시아로. 가스 타라고도 하고. 세계적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일본보다 좀 먼 걸로. 좀 더 큰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